사랑하여 특집 공개 방송 마포나루 콘서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해피 FM 희망가요 DJ 이무송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가요 DJ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이무송 씨. 네네. 이렇게 월드컵 보고 오늘 우리가 나왔는데 네. 바람 좋고 향기도 좋고 말이죠. 그렇죠. 울긋불긋 그야말로 가을이 왔습니다. 네, 네. 가을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송 시작 잠시 후에 할 건데요. 네. 자 우리 마포 여러분들 정말 그 이 박수 소리와 이 환호가 많이 작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아주 새우젓 젓갈 축제를 세계적으로 만들려면 이 정도 소리 가지고는 좀 힘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박수와 환호 함성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저녁들을 안 드셨나? 아까 네. 그래도 아주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한 번만 더 갈 거예요. 한 번만 이 요걸 이제 녹음해 가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녹음할 거니까 우렁차고 아주 힘있게 한번 마지막 크게 외쳐주시면 예, 혹시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소화도 잘 되고 이 내장이 아주 그냥 복부가 시원하게 느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야, 멋지세요. 그리고 치고, 아마 치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추우실 거예요.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도 크게 따라 부르셔야 추위를 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한 6년 전까지 마포 주민이었어요. 네, 지금은 영등포 주민인데 반갑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다시 만난 거라서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재밌고 신나게 흥겹게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녹음을 해서요. 주파수 106.1입니다. KBS 해피 FM KBS 제2라디오라고 하죠. 해피 FM의 10월 26일 일요일 2시 5분부터 방송이 되니까요. 방송으로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아니, 아까 사진, 전화가 아니, 누구한테 전화 보다 계속 계속 크게 나와. 특집 공개 방송 마포나루 콘서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해피 FM 희망가요 DJ 이무송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희망가요 DJ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네. 바람도 좋고요. 향기도 좋고요. 정말 여기저기 둘러봐도 울긋불긋한 것이 그야말로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어디 멀리 여행 갈 필요가 없네요. 한참 빛이 어둡다고 말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멋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요. 서울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 평화의 광장 특설 무대인데요. 저쪽 동산으로 올라가면 네. 지금 억새가 정말 장관입니다. 아하. 네. 자 이런 날 부부끼리 친구끼리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그런데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말이죠. 네. 어디서 임석 씨 좀 짭짤한 냄새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네. 이곳에서는 말이죠 풍성한 축제가 한가득입니다. 바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한창이지요. 어쩐지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보인다 했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좋으시지요?
좋습니다. 아유, 정말 다들 얼굴이 정말 싱글벙글 하시고요. 네. 웃음꽃들이 활짝 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였는데 우리가 이게 음악 역시 풍악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희망의 특집 마포나루 콘서트 첫 번째 무대 흥겹게 시작해 볼까요? 국가대표 효류 가수 현숙 씨입니다. 큰 박수 주시죠. 가사들을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어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말해요. 네. 자, 희망의 특집 마포나루 콘서트 현숙 씨가 멋지게 열어주셨는데 네. 네. 오늘 여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네. 목걸이 풍부하죠. 그렇죠? 예. 네, 아주 가족끼리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좀 부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새우젓 축제인데 어떻게 네. 한 젓갈 하셨나? 했죠. 그래? 새우젓은요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 김치하고 핫핫해서 아 어때요 맛이? 야,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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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새우들이고 어떡하면 참 둘이 잘들 놀고 있다 진짜. 야,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맛있는 거 어떻게 한 젓갈만 해요? 두 젓갈 세 젓갈 해야죠. 근데 제가 현숙 씨한테 저 공부를 해왔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왜 여기 마포나루가 젓갈로 유명한지 알겠어요? 알죠. 알아요? 여기가 말이에요. 네. 우리 조선시대부터요. 예. 여기 교통의 그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오. 오? 어, 그럼요. 그럼 그래 맞아요. 그래서 먹거리 그냥 뭐 새우젓에 소금에
모든 상인들이 예. 여기 아니면 이것으로 다 집합했다 이거죠? 정확하게 하시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마포나루로 다 집결을 했기 네, 때문에 네. 전국의 좋은 새우젓도 여기로 다 일단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뭐 이렇게 잘 알고는 있는데 김치라도 네. 한번 담가보기는 했어요? 그렇죠. 손맛이라고 얼마나 맛있는데 김치가. 담가봤어요? 그럼요. 아, 이제 좀 좋은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김치 쭉쭉 찢어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이무성 씨한테 하지 말고 자기 언니 나 한 입 이러고 해라. 아이고 이 손이 참 맛있게 생겼어. 맞아요. 어? 맞아요. 아주 그냥 통통하니 그냥 예, 살아온 새우 같아가지고 새우젓 같아가지고 아주 아니, 예. 김치가 맛있으려면요, 예. 새우젓이 맛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언니? 맛있잖아요. 예. 새우젓이 맛있어야 그래요, 돼요.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현숙 씨 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시집 갈 일만 남았어요. 네. 자, 여기서 저희들의 한 곡도 청해 듣지요. 어떤 곡 부르실까요? 네. 네, 여러분 만나길 참 잘했습니다. 당신 만나길 잘했어. 아하, 갑니다. 박수 주세요. 네, 여러분. 당신 만나기를 잘했어.